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계의 팬놈만 패는 마동석, B급 감성을 가진 주식계 싸이 닥터K입니다. 자, 멘트를 한번 바꿔봤는데요. 닥터K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주식 방송하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재밌게 접근하면 좋겠다 싶어서 B급 감성도 썼고요. 팬놈만 패는 주도주 위주로 접근하는 닥터K 여러분들께 좀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멘트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아까 종목 상담해 주셨는데 노루페인트 윗골이 막 달더라 그런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고요. 노루페인트 우선주를 말했죠. 우선주는 주주 의결권을 포기한 대신에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그런 특징 있죠. 윗골이 막 달고 있는데 이런 거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남북 경협에 포함도 될 수 있다. 도로에 뭐 페인트 칠하는 거 노루 페인트가 관련 있다. 이렇게 아까 누가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노루 페인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노루 페인트 우선주는 그런데 노루 페인트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야,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너무 등락 심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테마성에 의해서 막 등락이 심한 것 같으니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먼저 현대건설 기계 또 질문 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 기계. 자, 라이딩 선수가 이거 어떻냐, 괜찮아 보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평선들 위에 240일 하나 빼놓고 다 돌파한 패턴 몇 번 들어보셨죠? 약간 눌려주면 접근도 가능해 할 수 있는 권역이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잡히고 있네요. 나쁘지 않네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살짝 눌려주거나 아니면 이거는 볼린저 밴드 확장되다가 조금 수축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정석은 여기서 약간 시간을 보내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데, 만약에 이런 패턴은 내일이라도 양봉에 선다면 위에 목표치가 짧으면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도 가능한 패턴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마트 어떻냐 말씀, 저점이 아니냐 했는데 이게 무슨 저점이야 이게. 누가 질문했습니까? 혼나야 되겠어. 아까 이마트 누가 괜찮다 그랬죠? 네, 위에 댓글 찾고 있어요. 빨리 자수하십시오. 누구지? 이마트. 큰일 나요. 이마트가 뭐가 좋아요 이게. 헝기님 주무실에 갔죠? 큰일 나갔다. 그죠? 이게 뭐가 좋아 보입니까? 저는 월요일날 이마트 들어가려고 해요. 잘못하면 조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6% 빠지는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큰일 났어요. 9% 올라간 건 들어가고 6% 내린 거는 6% 내린 거 들어가려고 하고 9% 올라간 거 들어가려고 한다. 야, 참 문제 있습니다. 안 계신 분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한데 큰일 났어. 그러면 안 돼요. 완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대하 TI를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제가 전설이 안 했지 않습니까? 9% 올랐을 때 들어갔어요. 아니 9% 올라갈 때 들어가고 저 밑에 박박 끼고 있는데 좋다고 들어가겠다면 이게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잡으려고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잡으려 한다는 거는 완전 잘못됐다. 완전 잘못된 포인트를 잡으려 한다. 완전 매수 포인트 엉망 이렇게 딱 표현할게요. 하락 엄청 하는데 매수하려고 9% 올랐는데
올랐는데 추격한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다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여기 깨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월요일에 한번 볼게요. 깨지는 겁니다. 이거 거의 깨질 확률 상당히 높아요. 6% 빠졌습니다. 저점 완전 위협하고 있는데 반등 나온다고요? 거래량 엄청 터졌고요. 안 좋습니다. 거래량 엄청 터지면서 6% 빠졌는데 내일 살려고 한다. 커피 브랜드 중에 있더라고. 조지아라고 있더라고요. 그죠? 조지아 된다. 잘못하면. 그죠? 이것도 살려면 여기서 사야 되지. 여기 돌파하는 데까지는 그나마 모르겠으나 부담스럽다. 그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자,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잘못된 매수 포인트 이렇게 딱 남기면 됩니다. 자, 이런 자료들 남겨서 여러분들께 강의 안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들 잠깐 상단에 지금 나가고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서울 신도림역에서 주식상 초탈출 강연회 할 겁니다. 살아있는 핵심 엑기스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엑기스만 방송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미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자, 3분의 2 가까이 청산을 잘했다 하셨고, 14,200원에 사서, 그죠? 그 전에 물려가지고 있다가 돌파 강하게 하면 홀딩 가능하다 해서, 홀딩하다가 흔들리는 거 보고, 18,300원에 3분의 1 던지고, 17,000원에 밀릴 때또 3분의 1 던지고, 까진 좋았는데, 17,000원 깨지는 이 시점에서 다 던져야 돼요. 거의. 왜냐면 너무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조금 그래요. 야, 너가 좋게 가는 거는 끝까지 들어가라 했지 않냐? 물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적당히 빠질 때 적당히 들어가야 되지. 그죠? 엄청나게 빠지면 다 던지고 밑에서 다시 잡아 가야 된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3분의 2는 잘 던졌는데 지금 악재 때문에 시간 외 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그죠? 아쉽습니다. 그죠? 빠지면 30% 아닙니까? 한가면. 그죠? 30%는 얼마입니까? 약 5천원 가까이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5천원 빠지면 얼마입니까? 11,000원 아닙니까? 와, 진짜예요? 그래서 빠지면 잽싸게 빠져나와야 된다. 3분의 1이라도 잘 챙겨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조건부 허가 부결됐답니다. 그죠? 그 악재 모양입니다. 그러나 뭐 시간 내에서 한가인데 한가 맞았다가 땡겨 올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빠져놓으셔야 돼요. 3분의 1을 잘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3분의 1을 잘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먹은 걸 많이 좀 토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익도 좀 났었지 않습니까? 3분의 2는 수익 나고, 3분의 1은 손실이 나도, 3분의 2로, 손실 난 부분, 3분의 1 정도는 수익이 나네요. 계산 대충 해보니까. 그죠? 다음부터 여기는 3분의 1을 남기기보다는 하락으로 세게 밀리기 때문에 다 던진 게 맞는 포인트다. 뭐? 주식시장 초 탈출 팁 3입니다. 3. 목표치 이상 정도 나왔어. 대번에 날랐어.
그러면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천천히 잘 끊어왔다면, 그것은 잘했고요. 여기서 3분의 1을 남긴 거는 조금 더 던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만 조금만 남기고, 아님 다 던져도 될 만한 하락폭이 좀 있었다. 그죠? 땡겨서 그렇지. 안 땡겼을 때는 최고 몇 프로, 10% 빠지는데 왜 들고 있습니까? 다 던져야죠. 그죠? 10% 빠지는데 왜 들고 있냐고요. 2, 3% 빠질 때, 3분의 2에서 3, 그러니까 3분의 1을 조금 들고 가보는 게 나쁘지 않은데 10% 빠지는데 들고 있다고요? 노입니다, 노. 잡주라서 그렇다? 노. 셀트리온도 위에서 빠질 때10% 빠집니다. 예,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기억해요. 10% 빠졌죠? 왜? 보통 일반인들이 뭣도 모르고 여기서 사가역 한다고요. 여기 사가역 한다고요. 라이딩아, 여기 사면 되겠냐? 지나가서가 아니라 주식 생초 탈출 팁3 아닙니까? 목표치 이상 올라오고 난 다음에 5일선 깨는 장대 뭐? Matt to the door, 예이야. 매도 시그널인데 이때 그럼 몇 분의 1 들고 있는다고요? 저 같으면 다 던져요, 진짜로. 10% 빠지는데 뭘 들고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붕붕붕 빠지는 겁니다. 저는 25만원 오면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여기 인근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뭐 25만원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죠? 지지권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여기였네, 여기. 25만원 이야기인 거. 여기입니다. 정확해요. 하락 ABC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25만 산다. 여기 깨지면 25만 오고 25만에서 30만까지 간거 보여줄 수 있다. 방송에 딱 있을 겁니다. 보시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부 기법이 아직까지 공부가 안돼 있는 겁니다. 미스틱님 공부하고 계십니까? 공부하는 거 댓글 못본것 같은데요. 공부 안 하시면 돈으로 다 연결됩니다. 공부 안 하고 돈 버는 법은 없다.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공부 안 하고 돈 버는 법은 없다고요. 정말입니다. 공부하시고 댓글도 좀 남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본인에게도 좋고. 그래서 내일이라도 빠지면 잽싸게 던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 상담 올려놓은 것까지는 봤고요. 현대중공업. 1년치 매집만 보면 기간 연기금 5천억 매집돼 있는데 14만 5천 6천 현대중공업 난안 좋아 보이던데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평균 단가 이런 거다 좋은데요 중구야 다 좋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돼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팍 빠졌거든 이거는 대우조선해양 뭐 인수권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렇게 장대 음봉 떨어지고 대번 올라간다? 별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왜?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그렇게 잘안 된다고. 조선주는 이제 흔들림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닥터케이가 지금 강의안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게 바뀌고 있다는 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환매와 업종 내 순환매 포착을 잘 알아. IT는 귀환하고 있고, 자동차가 돌아서고 있고, 건설주가 힘을 내고 있는데, 엔트가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이 흔들흔들하고, 발음 개판이네. 흔들흔들하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순환매에 대해서 강의 아까 딱 여기까지 만들고 있다가 방송하는 겁니다. 이런 걸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업종이 순환하고 있다. 닥터케이가 보기에는, 자, 이제 IT전 이전자가 새로운 주도주 역할을 할것 같고, 건설주, 지금 남북 경협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주가 지금 돌아서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엔터주들은 이제 조금 처지는 것 같고요. 자동차주가 괜찮아 보인다. 그죠? 그동안에 좋았던 통신주는 완전 무너지고 있다. 통신주 어디 갔습니까? 자, 이거는 2부. 그 다음에 업종 전망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보십시오. 요새 이야기나 하던가요? 통신주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단기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업종별로 순환하는
하고 있고 추세가 변해요. 언제까지나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놔야만 수익률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비교적 높은 확률로 잘 수익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셀트리온 삼형제 여기권에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박스권 하단이기도 합니다만 시총 상위 종목인데 최근에 시장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 정도만 해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어느 한 섹터를 쭉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적 IT 전기전자는 쭉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도주 군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들어온다. 낙폭과대했던 것들이 막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완벽하게 먹어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가 팔아내잖아요. 여기 연봉 보고 다 팔았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다 방송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도 살짝 터나는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멀었다. 바이오는 낙폭과대. 낙폭과대. 이 바이오맨은 뭡니까? 야, 괜찮다 했는데 끝내줘 가죠. 그죠? 자, 바이오는 낙폭 심했던 종목들 중에 우량한 종목들이 낙폭과대 저가 매수세 정도는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공매도 청산을 위한 쇼커버링도 같이 동반되고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몰라도 아직까지 업종을 좋은 쪽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업종들이 순환하고 있다는 걸잘 보셔야 돼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살짝 돌아서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죠?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던 게 슬슬 돌아서기 때문에 LS 선전이 탄탄하게 받쳐놓고 자,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도 매치되고 있고 올라갈 폭이 상당히 남아있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먹어내면 또 거품만 물겠죠? Oh yeah, I'm Dr. K야. 이러면서 보셨습니까? 하면서 할수 있겠죠. 그죠? 사자마자 안 빠져요. 그죠? 그리고 수소차도 이제 관심이 좀 있는데, 그죠? 일진다이아하고 우리산업 NK 자 위에 있는 종목들 이거 안 좋으니까 접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대로 빠집니다. 그죠? 수소차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접근하고 미리 접근했었어야 되지.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아시겠습니까?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나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조비 된다고 조비 잘못하면. 주식계의 B급 감성을 가진 제이의 싸이, 주식계의 싸이. 닥터 K입니다. B급 감성을 가진. 자, 저는 젠틀하지 않습니다. B급 감성을 갖고 있어요. 진에어하고 LG이노텍. 진에어, LG이노텍. 자, 그래서 앞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잘 같이 좀 보셔야 된다. 지네요. 자, 뭐 올라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고 이제 갈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네. 기관 외국인 좀 관심이 있네요. 위에 이격도 좀 있고요. 돌아서는데 크게 시장에서 각광받진 않잖아요. 정우가 일단 포인트는 나왔어. 내일이라도 양봉 쓰면 할 수는 있는 모양. 이거 코스닥인가? 거래소네. 이제 바닥 돌리고 있다. 끝내주기 가는 것도 천지인데 이런 게더 좋지. 굳이 저런 거할 필요 있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포인트는 나온 건 맞다. LG 이노텍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을 하라. 그것이 더잘 갑니다. 자,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끝내주게 까졌는데 가봤자 얼마 가겠느냐.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낸 초입은 좋은데 여기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쭉쭉쭉 하기보다는 가다 눌리고를 많이 한다. 시간 엄청 걸릴 수 있다. 포인트는 나왔다. 여기까지 갈수 있는 모양은 맞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강한 종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포인트는 나왔다. 이렇게.
현대사료. 내가 이거 채팅을 좀더 보면서 해야 되겠어. 채팅이 지금 자꾸 넘어가니까 유가 상승 중이라서. 현대사료. 포인트는 나왔네. 포인트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갈수 있고 24,800원까지는 갈수 있는데 사료 가지고 뭐 조금 얼마나 좋겠느냐. 맨날 그런 소리지. 왜냐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안한 종목은 닥터케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윗꼬리 보세요. 윗꼬리 잡주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좀 갈락하면 쭉 가야지. 가다가 밀리고 가다 밀리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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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점점 관심 있는 종목들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생각하면서 한번 관심 가지는 건 좋죠. 그런 거 좋습니다. 처음에 좋고. 와, 오늘도 1시간 반 방송했네. 자, 이런 앞전 상황들 좀잘 봐라. 세유리는 요거만 봤겠지. 아, 이제 돌파하네. 요 앞에도 봐야 된다고. 졸라 지저분하잖아. B급 감성이라고 나 공언했으니까 그 정도는 귀엽게 봐주시겠지. 졸라 윗골이 다른데. 자꾸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졸라맨 이거 윗골이 닮으면 뭐가 좋냐고. No, 패스. 패스라고 패스. 이것만 보지 마라. 이것도 좀 봐라. 아시겠죠? 아까 중구 이야기. 평균 단가 좋고 다 좋다 이거죠. 그죠? 여기 지지권 맞죠? 그죠? 앞에 졸라 떨어지는 이걸 봐라. 그죠? 이게가 지지권의 역할을 할 건데, 이게 그거라 칩시다. 받쳐주고 있는 판자라고 생각합시다. 판자. 이게 중국 같은 데 가면 막 이게 계곡에 판자떼기 비슷한 거 이렇게 대충 얼금얼금 해가지고 다리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본적 있을 겁니다. 슬금슬금슬금 가면 괜찮은데 사람이 팍 치면 그게 부서질 수 있잖아. 그거 같아. 여기 지지권이긴 한데 팍 빠지면 심하게 세게 때리니까 깨질 수 있다고 밑에.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고는 별로 다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응? 리바운드 나와서. 아니 빠지면 확률 빠질 확률이 더 높은 게 정석이거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래서 안전한 거 한다고. 이런 게 훨씬 낫다고. 이런 게 단단하게 받쳐주고 이게 훨씬 낫다. 그래서 못 샀다. 그러니까 잘한 거지. 잘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주가 하루 만에 이렇게 하루 만에는 아닙니다만 올라갈 것 같았는데 밑으로 처지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이거 업종 내 순환매거든.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여기 있는 원투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에 갔다면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좀 비교적 뒤늦게 갔거든. 그죠? 그러니까 한방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거든. 그런 거다 판단하고 대우조선 들어간 겁니다. 별로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여기 정도는 곧 고점 박스권 돌파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간 겁니다. 아시겠죠? 기어 맞추기 아닙니다. 맞아요. 왜 비교적 확률이 높은지 아세요? 그런 거다 감안하니까 여기서 플러스 점수, 저기서 플러스 점수, 여기서 플러스 점수 다 되니까 까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 높은 걸 자꾸 적고 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이번엔 5번 눌러. 5번. 잘안 누르던 번호야. 5분은 거의 처음이지. 그래, 집중을 잘하지. 자, 그럼 1번, 2번 또 한번 할까? 세율이 2번 틀리면 이제 꿀 한잔 들어야 돼.
뭘로 1번 2번을 해볼까? 자, 아까 1번 2번 나왔어. 벌써 하나 나왔고. 자, 이것도 이제 1번 2번에 들어갈 수 있어. 뭔가 하면 병이가 함의학부모 어때요 했거든.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지금 이거 말고 딴걸 하나 버뜩해야 되는데 약간 비슷한 거. 그래, 대웅이 하면 되겠다. 대웅이. 응? 아, 짜증나게 만든 대웅이 결국 가잖아. 와, 아이고, 좀 먹고 보내주지. 아, 진짜 짜증나. 와. 자, 이거 중에는 과연 또 어떤 게 나을 건가? 이게 낫다 1번, 이게 낫다 1번, 대웅이가 낫다 1번. 아니야, 무슨 똥소리. 함의학품이 낫다 2번. 남겨보십시오. 대웅이가 낫다 1번, 함의학품이 낫다 2번. 또 헷갈릴 거야 아마. 저 봐봐, JJ 2번 누르잖아. 저 봐. 혼자 2번 눌렀어 지금. 1번 이거 되게 재밌네. 어? 늦게 누른 사람은 눈치 보 이봐 세월이돼 2번 눌러. 아, 미치겠어. 야, 세월이하고 어? JJ가 2번 눌렀어. 1번이 낫지, 대웅이가. 아니, B급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 있냐? 저항 있잖아, 저항. 이게 올라가면 머리털 다 탄다 해서 지 과압전류 지 머리털 다 타는데 빠졌잖아. 여기서 이야기해도 2번이 더 1번이 크게 나을 건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1번이 무조건 낫고, 여기 올라가면 저항이 다 있다니까. 안 된다니까. 여기는 그래도 뚫고 올랐잖아. 그지? 좀 지저분한데 1번이 낫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걸 알아채야 돼요. 응? 알아채야 된다니까. 세율이 너 2번이 대응인 줄 알았어? 거짓말하고 있네. 아까 분명히 이게 1번이라 그랬어, 내가. 응? 틀리니까, 쪽팔리니까 그런 거지? 아유. 집중 안 하고 있지, 지금, 어? 재밌지? 야, 중요하다니까. 이거 프린트 스크린. 이평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닥터 K가 오일 매매하면 잘안 깨지죠, 그래도.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뭐 잘해서?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석을 몸에 완전하게 배이가 있다니까, 정석이. 그 다음에 테크닉을 써도 쓰는 거지. 정석이 먼저 몸에 안 배이고, 딴거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죠? 이평선은 뭐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평선? 그대 이름은 지지와 저항. 그죠? 진짜라고? 한번더 내보지, 그러면. 뭘 내야 틀릴까? 세율이가 틀린 게난 너무 재밌어. 1번, 2번. 1번, 2번. 새롭게 등장한 1번, 2번. 자, 그래서, 그러면, 아, 이건 너무 쉽다, 솔직히. 너무 쉬운 것도 아니네. 아. 자, 비슷한 포탈. 자,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중에서는 어떤 게더 나아 보입니까?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우리 지금 공부한 사람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 이거 이번에 네이버가 낫다 1번, 네이버가 낫다 1번, 카카오가 낫다 2번. 다시 한번 더. 이제 못 들었다 소리 하지 마. 네이버가 1번 더 좋다. 둘 중에 더 좋다. 그다음에 카카오가 좋다 2번. 빨리 눌러. 자, 5초, 4초, 3초, 2초, 1초. 다 싫어. 와.
둘 중에 하나 사야 된다면 번호하네 이제 저 봐봐 혼자 안 하잖아 저. 아 이름 적었다고 그나마 그렇게 네이버가 낫지 이거는 잘 가다가 어? 잘 가다가 그냥 꼬꾸라졌네 올라가면 전부 이팽창이에요 여기 갖다 눌려주고 갖다 눌려주고 이건 그래도 연락 빠졌다가 대번 크게 올라가고 이게 턴 어라운드의 전형적인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까지 갔지만 밀리고 또 갔지만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린다고 자꾸 그러면서 자꾸 돌려내고 이제 여기를 완전 돌파해내고 나면 빵빵빵 이제 좀잘 치고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란 행태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아까 LG 이노텍이라든지 어디 갔냐? 여기 뭐 가봤자 왔다갔다 여기 열리에서도 한 번에 붕붕붕붕 못 간다고 가다가 눌려주고 가다가 눌려주고 하면서 충분히 시간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밑에 박박 끼고 있는 것보다 이런 것도 여기 가도 여기 붕 가다가 뭐 밀려주고 하니까 여기 봐봐 여기 앞에 막 엉망이야 엉망 그런 것보다는 우상향한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쓰리운봉 아름답지 않아? 번호 안 해. 아, 나 웃겨. 자, 여러분들, 아, 휴일인데 이제 휴일 시작하는가? 아, 휴일 시작했지 않습니까? 고향들 안 가시고 시집애들 안 가셨습니까?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그죠? 내일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이제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까지만 하고 그래요. 하나 넘어서다가 엄복 떨어져서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 내려갈 확률이 높고 왜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엄복이 좀 크게 떨어졌고 만약에 내일 다시 올라탄다면 그나마 양호한데 밑으로 처지면 20일 반드시 지지해야 되고 반드시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쳐지면 또좀 지지부진해진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아, 음봉이 별로 좋지 않다. 밑으로 쳐질 가능성 높고 20일 못 지켜낸다면 다시 좀 횡보 내지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올라타도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나라면 그냥 패스하겠다. 그 정도.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물론 공부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겠지만, 가능하면 여기 있는 100 종목, 안쪽에 있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셔라. 딴 것도 보면 좋은 종목 많이 보이겠죠? 그러나, 여기 안에 100 종목은 뭐 나쁘냐?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죠? 다른 좋은 종목 다 있겠죠? 여기 안에는 좋은 종목 없냔 말이죠. 한번 여기 안에부터 좀더 집중해보고, 왜냐하면, 업종 대표주고, 그나마 안정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길 확률이 좀더 높아요. 잡주들은 잘못하면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좀더 집중을 한번 해봐라. 공부하는 것 때문에 본 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치고 수다 조금만 들고 마칠 건데요. 자, 최근에 닥터기 방송도 좀 많이 하고 목을 좀 혹사하기도 했고, 그거보다 더큰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완전 소리가 갔습니다. 그죠? 자, 구독 안 하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새로운 컨셉. 주식계의 팬놈만 패는 마동석. 주식계의 B급 감성을 가진 주식계의 싸이, 닥터K입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ee, everybody see ya.